네,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 우승한 광주 동성고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고교 야구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성고 김기훈이 포항제 최고 선발 투수를 상대로 큼지막한 2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제73회 청룡기 대회 결승은 투타에서 고른 활약을 보인 동성고의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경기 초반 집중타로 3회까지 4점 차로 앞선 동성고는 이재원과 오승윤의 호투로 포철고에 단 2점만 내주며 4-2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망하지 않고 한 단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결승전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동성고의 우승 원동력은 포기를 모르는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서울 신예고에 2-8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8강전에서 8회에만 무려 8점을 뽑아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장면은 이번 대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날씨도 더웠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진짜 1, 2, 3학년 똘똘 뭉쳐서 참 최선을 다해줘서 이렇게 우승하지 않았나. 2018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에 1차 지명된 투수 김기훈은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대회 MVP에 선정됐습니다. 별 다를 거 없고요. 그냥 애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그냥 한마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30도를 훌쩍 넘는 더운 날씨에도 결승전을 응원한 동성고 학생과 동문 100여 명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다시피 저희 우승했습니다. 동성고 화이팅! 저희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광주 동성고 야구 화이팅!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모두 7번의 우승을 차지한 62년 역사의 광주 동성고 야구부. 15년 만에 청룡기 우승으로 야구 명문으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